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이해찬입니다. 가사단안했던 2021년 소띠해가 저물고 호랑이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2년 올해는 국가와 우리 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가 결정됩니다. 2022년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 간의 마지막 대회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 과거의 기득권만을 대표하는 세력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건대 우리의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국민 여러분께 겸손한 자세로 4학기 민주정부 창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 더 희생하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드린다면 올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가치입니다. 사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